배우가 운영하는 희원극단 그 팀들이 요번에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희원극단 팀들이 여섯, 일곱 명. 박성호님 어서 오세요. 네, 완전 감동입니다. 네, 박성호님, 우리 수다 오빠가 잘 사용하시는 완전 감동. 우리 초나이님은 여러분들 저기 초나이님 친구 아니신 분들은 또다 아네, 서로 다. 초나이님도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응원해 주세요. 이엔지 은하름님. 그래요. 이엔지 은하름님 그러면은 그 새로 산 삼각대 촬영해가지고 좀 올려놔요. 영상 없으면. 수다 오빠님 반갑다고 우리 우수아님 인사하시네요. 우리 서로 친구 아닌 분들은 친구해 주시고요. 우리 초라이님도 영상 있으니까. 네. 우리 김기태님은 영화 촬영 감독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김기태 감독님의 그 작품 집에서도 좀 많이 보셔요. MBC 쑥투캅스 또 사랑하기 때문에에서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에 가서도 이제 몇 작품 찍었고요. 지난번에 저희 그 영상에 보면 우리 김기태 촬영 감독님의 작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본드를 할까요? 오빠? 우리 수다 오빠가 또이 맛에 우리 수다 오빠는 그냥 말씀만 잘해주시면 돼. 근데 수다 오빠는 그냥 계시는 감만으로 든든해요. 제가 이제 12시에서 그 시청 시간 때문에 제가 실방을 작년 12월부터 5월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다 오빠님 뭐 여기 계시지만 고마운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실방할 때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휘둥그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는 계시는 것만으로 뭐 이렇게 뭐 인사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수다 오빠가 이렇게 계시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조심을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다 오빠에게 늘 그도 감사드리죠. 감사합니다, 오빠. 그래서 수다 오빠는 그냥 와서 이렇게 댓글 치고 이렇게 흔적만 남겨주셔도 돼요. 그걸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다 오빠가 계셔가지고 든든하고 또 해강님도 마찬가지죠. 해강 온돌 흑침대님도 오셔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둘러주시고 왜냐면은 이제 계층이 나이가 우리가 뭐 20대에서 뭐 70대까지 있잖아요. 10대 우리 아연이 같은 경우는 10대니까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사실 그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우리가 뭐 미확인이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분들이니까 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는데 다행인 게또 이렇게 이렇게 어른들이 딱 이렇게 위치를 해주면 그렇게 좀 안정돼서 이렇게 여기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계시면. 네? 오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수다 오빠나 또그 어른들은 계시는 것만으로도 좋고요. 그래서 수다 오빠는 또 스팬의 역할을 확실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뭐 이제 수다 오빠도 계시고 이제 어른들 보면 뭐 이사카님, 김혜식님, 돌소리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면 이게 좀 무게감이 있죠. 무게감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도 함부로 못 들어오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수다 오빠랑 이제 또 다른 또 윗분들이 계시면은, 그래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 내미소님도 늘 감사하고 또 우리 방에 또 누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하면은 또 수다 오빠한테 또 보고하고 수다 오빠 와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고마움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수다 오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운전하시는데 이게 댓글 하셔도 되나요, 수다 오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유튜브로 뭐 돈을 뭐 얼마 많이 보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될 날도 있죠. 우리 또 우수아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계속 그렇게 잘 나가면 이제 그게 이제, 책으로도 내고, 책도 빨리 낼수 있으면 내서 또 책도 이렇게 또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안정된 나만의 그 계층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우리 실황할 때는 오시는 분들이 일반인보다는 유튜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효과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 시간에는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실황이 끝나고 나면 계속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있을 때, 이 영상이 남아있을 때,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와서 보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우수아 친구 그 영상을 보면은 정말 많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또 우리 우수아님이 떠가지고 또 MBC 또 이제 뭐 아침마당 이런 데또 가서 출연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조언 주고 또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딱 되면 그때는 그냥 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우수아 친구가 이렇게 중심 잃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잘 가는 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별거 별거 다 하잖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취미로 하니까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전적으로 여기에 뛰어들어서 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상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영상은 많이 만들어서 뭐 이제 광고도 붙고 하는데 광고 붙였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사람들이 많이 봐주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요, 수아 씨? 네, 또 우리 우수아님은 예. 뭐 이렇게 요새 보니까 구독자도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느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겨우 1,090명 됐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실방도 가끔 한 번씩 다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아 씨잘못 가는 건 이제 시간 맞으면 가는데 또막뭐 바쁘고 뭐 하다 보면은 못 가고 요새는 제가 기말고사 기간이라 뭐 숙제할라 뭐 할라 또 이사 준비할라 막 이러느라고 잘 이렇게 못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저도 유튜브가 재밌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재미있고 또뭐 하길 잘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다 딱 놨는데 뭔가 또할 일이 있다는 게 기쁘고. 또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수아 씨도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적성에 안 맞으면 힘든데 적성에 맞는 사람들 네. 남편 낳는 거가 아니라 힌트. 아유 진짜 우리 수다 오빠 어쩌면 좋아. 남편 낳는 거 같은가 봐요. 예. 흰 티셔츠예요, 오빠. 이상한가요? 요새 흰 티가 유행인데 왜 그러세요? 네. 너무 너무 이게 티 나나? 아 참나 우리 수다 오빠 왜 그래? 아 그래요? 어떤 거 왔어요, 수아 씨?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것만 전문으로 보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수아 씨는 그런 쪽으로 방송 쪽으로 이렇게 풀릴 수도 있어요. 아, 수다 오빠 때문에 뭐 하나 걸쳐야지. 또 남편 남님이 입었다 그러네. 날도 덥구만. 자, 난닝구 위에 뭐 하나 더 걸쳐야지. 수다 오빠가 신랑 난닝구 입었냐 그래가지고 얘 이상해가지고 뭐 하나 걸쳤어요. 좋겠다, 수아씨. 네, 마음버님의 이삿짐은 수다 오빠가 책임입니다. 걱정 마세요, 오버님. 저 이삿짐 센터 다 얘기해놨어요. 여기 4층에서 4층 가는 거라. 예. 수아 씨 축하해요. 협찬이 뭐예요, 협찬? 그거 괜찮아요, 수아 씨. 이거 오케이 하면 성형외과에서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주면서 해주거든요, 무료로. 아, 그거 왜 거절해요? 일단 이제 해놓고 보는 거지. 다 저기 그 연예인 애들은 성형외과에서 다 얼굴 관리받거든요. 아우, 그래도 이제 주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없앴을 때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오케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공짜로. 아. 왜 하지? 주름, 그러니까 전과 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효과가 좋으면 이제 뭐 상관없는데 어차피 공짜로 그거 해줄 거 아니에요. 내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니까. 예, 요일소님 어서 오세요. 요일소님 반갑습니다. 요일소님 바쁘신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돌소리님, 네, 반갑습니다. 초나이님, 요일소님, 예, 황맑은 소리님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친구 아닌 분들은 친구 해주시고요. 예, 요일소님도 밀어주시고 돌소리님도 밀어주시고 우리 초나이님도 여러분들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나이님도 영상이 있습니다. 초나이님도 영상 이제 밀어주시고요. 예. 아이고, 아, 수아 씨,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이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좀 이렇게 필 때는 달인질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 영상 찍어서 올려주는, 그렇죠. 네네. 그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거 홍보해달라는 거죠. 그거 괜찮은데, 제안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일단 왜냐면 시작이 반이니까 그것도 경험이고 그렇게 하면서 주름 제거하는 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이제 뭐 마취해서 하고 다 하니까 예, 그 비싼 거 그냥 해주겠다는데 오케이 하시지. 이제 또 이제 연락이 또 오겠죠. 그니까 얼굴이 또 예쁘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나한테 하지 않거든요. 예. 연예인들도 다 관리받고 만지고 다 하거든요. 네. 아, 그래도 우리 수아 씨 기본 있지, 기본. 아, 용일소님이 돌소리님 김치전 많이 구워놨대요. 오시라고. 예, 우리 수다 오빠가 우수아님은 얼굴이 부티 난대, 부티. 어떻게 또, 부티 나지. 예. 저기, 부잣집 저기, 외동딸로 자랐죠? 외동딸. 아, 동생이 있다고 그랬던가. 수아님 도전해봐요, 앞으로. 예. 그렇죠.
모델로 성장하시라고. 아우, 우리 요일소님이 우리 수아씨 모델로 앞으로 성장하시라고 또 그러시네. 아우, 우리 수아씨 오늘은 우리 방에 방송을 켠 이유가 수아씨의 날이구만, 수아씨. 아, 마음버더니 저도 이뻐요. 명자 언니에게 물어보세요. 초나이님 진짜 여자예요? 난 남자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 영상도 남자분이고 다 남자가 나와서 남자분으로 알고 있어. 저는 초나이님. 그 명자님이랑 아시면 수다오빠도 알고 다 알겠네. 그러니까 수다오빠가 여자라고 얘기하신 게 맞나? 난 남자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 이남이녀의 맏딸의 소녀가. 아, 얼굴이 부티난다고, 우리 수다오빠가. 예. 돌소리님은 삶은 하지감자 먹고 싶대. 진짜 삶은 하지감자 진짜 맛있죠? 예. 어서님. 예, 그렇죠. 감자 막 찌면 포실포실해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예. 돌소리님이 초나이님 알라뷰 하네. 수다오빠가 초나이님 얼굴이 산티나대요. 일상 언니도 잘 알아요? 네. 난 진짜 초나이님 안 믿어져. 남자 같아가지고. 아직 그렇게 얘기하셔도 여자 안 믿어져. 맞아. 초나이님, 저 수다 오빠, 이제 초나이님한테 머리털 그렇잖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안 남아나게 생겼네. 수다 오빠 그러니까 다 밀어버렸잖아, 뽑힐까봐. 그러니까 요일손님 소녀가장 얼굴이 아니라 저기 부티나는 얼굴이 되잖아요 수아씨. 그러니까 요일손님 감자 먹고 싶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저기 그 부잣집 외동딸으로 잘 자란 그 공주가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세댁된 그 모습이죠 우리 수아씨는. 이제 저기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중전마마 해야 되나? 공주는 지났고. 왕비 마마 해야 되겠네. 수아 왕비. 왕비. 수아 왕비 마마. 아, 오랜만에 켜니까 재밌네요. 여러분들이랑 또 얘기도 나누고. 너무 좋다. 저도 이게 유튜브가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이렇게 방송하는 건 재미없고, 이게 같이 소통하는 게전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수아씨, 그게 뭐 비행기 아니고 진짜예요. 다 우리 여기도 나이 다 먹을 만큼 먹고 또다알 만큼 알아서 비행기 띄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 수다 오빠는 솔직한 얘기 아니고는 잘안 하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거든. 초나이님, 매미소님, 기둥서방. 아니, 아까는 처제라더니 또 무슨 또 기둥서방이라 그러셔. 네. 예, 수아님, 예, 편안한 수다방 너무 좋아요. 예, 우리 방은 좀 유난히 편하죠. 예, 제가 편한 컨셉이에요.
요일손님 수다 오빠 기둥 서방이 또 뭐니? 그러니까 저는 초나이님 여자 아니고 남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나이님. 제가 그때 저기 봉달TV 가가지고 달래지님이랑 초나이님이랑 엄청 재미있게 수다를 떨다가 왔는데 어느 날 초나이님을 보니까 어디서 본 듯한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저께 봉달TV 가서 아 그제 알았어요. 봉달TV님 방에서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저기 컴퓨터로 실방 보다가 핸드폰으로 바꿔갖고 보면서 갔어요. 우리 수다가 너무 재밌어서. 예. 수다 오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둥 서방이 뭔지 다 몰라요. 다 순진해가지고. 수다 오빠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초나이님이 다 언니 하더라고요. 수아 언니 뭐 마음버섯 언니 뭐 이렇게 언니 하는데 그냥 컨셉 같고 저는 남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아님이 이제 기둥서방은 좀더 공부해야 예. 네. 수아 씨가 갑자기 그쪽으로 관심이 또 생겼다고 하네. 우리 초나이님. 초나이님이 예, 또나 지금 이거 힌트 입고 나왔는데 수다 오빠가 갑자기 남편 난닝구 입고 왔냐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지금 날 더운데 이거 걸치고 있다니까 더워요 지금. 근데 내가 보니까 좀안 좋네. 예, 초나이님.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토요일이 즐겁네요. 토요일이. 아, 우리 수아 씨그 좋은 기회를 놓쳤네. 주름 펴준 되는데 내가 그게 관심이 이제 가네. 그러니까 명자 언니, 일상 언니, 내미소 언니, 달래진 언니, 마음버섯 언니, 다 언니. 예. 수다 오빠가 농담이 좀 심하죠. 우리한테는 좀 덜하는 편인데 그 방에 가면 어쩔 때는 좀 듣기 민망한 농담도 하시고 제가 그래서 아좀이 19금 어이 19금 그러니까 처음에 딱 수다 오빠 방에 갔는데 이렇게 농담 이렇게 강도가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어요. 적응을 잘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냥 뭐야뭐 우리가 뭐 인생 다 살았는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듣다가 민망하면 나왔다가 근데 제가 이렇게 수다 오빠의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봤거든요. 영상 속에서. 그니까 수다 오빠한테 좀 신청했으면 바로 가셨을 텐데. 예, 수다 오빠한테 신청했으면 아주 바로 가셨을 텐데.
언니도 많으셔, 초나이님은. 아유. 더워서 제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옷을 좀 바꿔 입고 왔어요. 네. 두개 입으니까 더워요. 제가 에어컨을 안 켰거든요, 좀. 오늘은 견딜만 해서. 아니, 저도. 저도 수아 씨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해강님 방에서 수다 오빠랑 친구가 돼가지고 어쩌게 갔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또 들어가 보고 이제 그때는 뭐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니까 제가 한 300명 대, 400명 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랬어. 수아 씨, 나도 그랬어. 네. 아유, 초라이님은 언니도 많아, 언니도 많아. 우리 또, 저기, 수다 오빠는 또, 그, 또, 정확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난닝구 이야기 하는 바람에 뭘 하나 걸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내가 얼른 또 하나 갈아입었어. 네. 오늘은 저기, 그 시어머님, 우리 수아 씨 시어머님, 출도 안 하시나? 수아야, 낮인데 수박 먹자! 이러면서 또 오시는 거 아니야? 게릴라 출동. 그래요? 아, 서예나님이 그렇게 많으셔요? 서예나님이 저기잖아, 그, 누구지? 노래하는, 통기타 노래하는 서상우 씨님 와이프잖아요. 예, 서예나 씨. 어우, 그렇게 많구나. 아주 예쁘신데. 오빠, 그래가지고. 마석에 여섯 음절님 산다 그래서 여섯 음절님을 제가 찾아서 친구 신청을 했고요. 친구 신청하면서 수다 오빠 방에서 소개받고 친구 신청했어요 하고 여섯 음절님 실방에도 참여 두번 했어요. 제가 수다 오빠 PR을 제가 해드렸죠. 두 번이나. 네, 그렇게 해드렸답니다. 그러니까 마석 사실, 근데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저 마석으로 이사 가요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마석 사신다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친구 신청하고 실방 참여하고 그랬어요. 수다 오빠 소개라고. 그래요. 저도 수아 씨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수다 오빠 정도면은 인생을 다 겪을 만큼 겪고 고생하는데 약간 눈물 나는 듯한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 수다 오빠 그런 농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수다 오빠 그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이제 수다 오빠 방에 갔다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쪼니쪼니님 어서 오세요. 주말에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쪼니쪼니님 항상 명품 스패너 우리 쪼니쪼니님이 오셨어요. 우리 쪼니쪼니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우리 쪼니쪼니님이 오면 이렇게 스패너 역할을 제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서상우님 와이프 예나님 서예나님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60부터예요. 수다 오빠 인생은 60부터. 60부터 시작됩니다. 50은 애들이에요. 수아씨, 우리는 끼지도 못해. 끼지도 못해. 애들이야. 네. 우리 쪼니쪼니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61세 한참입니다. 예. 예, 우리, 네, 쪼니쪼니님이 오셔서, 또 오긴. 어머, 명자님! 명자님, 어서 오세요. 바쁘신데 오셨어요. 초나이 언니 와 있어요. 초나이 언니. 예, 반갑습니다, 명자님. 네. 여윤서님, 쪼니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명자님 오셨으니까, 또 명자님 친구 아니신 분들은 명자님 친구해 주시고요. 쪼니쪼니님도 오셨으니까, 쪼니쪼니님 친구 아니신 분들은 또 친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쪼니쪼니님이 오셔서 즉각 수다오빠 주소부터 딱 올리시는데. 그 존재감 있는 것만으로 존재감이 이게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딱 쪼니님도 눈치 딱 보고 아 오늘은 수다 오빠다 이렇게 야 우리 쪼니님도 뭘 알아? 우리 명품 수페너 우리 쪼니쪼니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러브 명자님, 예 초나이님 다 이렇게 채널을 갖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갓난쟁이 맞아요. 네, 수아 씨 우리는 갓난쟁이야. 앞에 육자 달 때까지는 갓난쟁이고 이게 철없이 행동해도 되고 육자 달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예 이제 약간 이제 뭐 어른처럼 해도 될것 같아요. 명자님, 초나이님 반가워요. 우수아님 반갑습니다. 네. 아, 명자님도 남양주 살아요? 어디 살아요, 남양주? 아까 수다 오빠가 얘기하셔서 여섯 음줄님하고 명자님이 예, 남양주 쪽이라고. 예, 그래요, 명자님 언론 일을 보셔요. 네. 그래요, 수다 오빠 언론 일을 보셔요. 운전하시는데. 예, 운전하시는데 어서 일 보셔요. 네, 감사합니다, 수다 오빠. 예, 행복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명자님도 바쁘신데 또 인사차 이렇게 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아 씨 우리는 이제 갓난쟁이 이제 시작이에요. 걸음마. 조암면 양수리 근처. 오. 명자님 제가 이제 7월 15일에 마석으로 이사 가요. 그러면은 뭐 양수리면 양평 있는 그쪽이잖아요. 가깝네요, 진짜. 가까워지는. 심령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심령아님 제가 예 오늘 게릴라로 한번 켜봤어요. 지금 예, 켰는데 또.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얘기 나누는 중입니다. 우리 심령암님, 심령암님도 여러분들, 예, 친구 아니신 분들은 또 친구해 주시고, 우리 요일소님, 명자님, 예, 모두 친구해 주세요. 예, 요일소님이 수다 오빠 안전운전 하시라고. 그니까 명자님 그니까 저기 명자님은 갓 태어난 애기예요. 육자가 안 붙으면 다 갓난쟁이에요. 갓난쟁이. 여기 오시 그러니까 실방 한 번씩 키거나 또 가면 오랜만에 또이 반갑게도 인사 나눌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수아 씨 그러게요. 제가 이제 7월 15일에 가는데 요새 하여튼 이것저것 굉장히 바빴어요. 예, 뭐, 집 이사하는 문제며, 뭐, 이것저것 또, 제가 또뭐 공부 하나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것도 기말고사여가지고 숙제하느라고 아주 일주일을 아주 콕 들어박혀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예, 그래요. 또 마석 가면, 예, 제가 또 쉬고 그러니까,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날이 또 있겠죠. 예.
심령함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심령함님 우수아님에게 또 인사하시고 쪼니쪼니님 명자님 우리 돌소리님도 아까 처음부터 좀 계속 와 계시는데 황 맑은 돌소리님 늘 감사하고 돌소리님도 실망할 때마다 오셔서 늘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안부 물어주시고 또 너무 감사하죠. 또 우리 명자님도 바쁜데도 오시고. 예. 우리 쪼니쪼니님은 또 바쁜데, 쪼니쪼니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막 주소 올리시느라고 또 애쓰시네. 돌소리님. 쪼니쪼님 돌소리님이 1바예요. 1등 오셨어요. 1등 오셔가지고, 계십니다. 네. 우리끼리 다, 보니까 또 우리 유튜브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오늘 오신 분들도 다 너무 좋으시고, 예, 우리 유튜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제가 유튜브 작년 3월에 했는데, 뭐 유튜브 저는 보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냥 계속 하라고 추천을 해가지고 3월부터 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라고 또 유튜브를 하지 않았나. 돌소리님, 왜 물으셔요? 지금 바빠요. 돌소리님은 처음부터 계시는데 이제 채팅 참여는 안 하시고 이렇게 듣고만 계셔요, 지금. 돌소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 아니신 분들은 우리 쪼니님이 계속 그 채널 주소 올려주고 계시니까 친구 아니신 분들은 바로 들어가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언제까지 뭐 유튜브가 제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조금씩 올려드립니다. 또 하지 말라고 또뭐 이제 메시지가 올 때까지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가서 또 친구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돌소리님. 예, 황맑은 돌소리. 돌소리님이 지금 일하면서 켜놓고 이렇게 계시나 봐요. 네, 그래요, 돌소리님. 예, 일하면서 또 하셔야죠. 바쁘신데. 이 시간에 또 실방들 많이 하시나요? 이 시간에 또 실방들. 실방들. 모나리자님도 하시고. 박성호님, 김석태님, 아, 차순영님도 하시는구나. 네. 차순영님도 잘안 하시는데 오늘은 실망하시네요. 동극님도 하시고. 어쨌든, 우리 방은 뭐 특별히 재미는 없어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찾아와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돌소리님 일하는 중이시래요. 네, 우리. 그 수아 씨는 또 이제 또 협찬도 들어왔다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쪼니쪼니님. 예, 다 이제 애끼셔야 돼. 애끼셔야 돼. 예, 또 이게 살림하는 사람은 애끼. 저도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금 쉬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써야 할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출하던 게 있어서. 아,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쪼니님, 쉬기 전에, 놀기 전에 반드시 이게 놀고 쉴 거를 비축을 해놓는 것도 지혜다, 이 생각이 들더라. 저도 뭐 있으면 쓰고, 끌어 당겨 쓰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서 뭐 맛있게 먹고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참, 쪼니님 감사하지만, 조금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그 참된 그 지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쯤에서 또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우리 수아 씨나 저나 잘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말하면서 나도 생각하고 또 점검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신영아님 뭐가 웃으셔가지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아, 저 유튜브에서 하여튼 좋은 분들 만나서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써 없애야 할게 있잖아요. 그게 예.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분들은 그 인터넷으로 뭐 영업하고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거 뭐 알아보질 않아서 이제 잘 모르겠고 이제 제가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좀 활동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 일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두기에는 그리고 활동을 하는 게 집에만 있는 것보다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젊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쉬는 분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분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사회활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또 젊게 사는 거고 또 활동을 하면 더 아무래도 또 신경을 쓰겠죠. 네, 맞아요. 네. 우리 방에도 뭐그30 플러스 팀 이렇게 이분이 들어왔는데 항상 보면은 그렇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도 많이 가 계시니까 야 쪼니쪼니 믿음이 마르지 않는 셈 좋습니다. 마르지 않는 셈 걱정 말아요, 그대.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예. 맞아요, 심령아님 활동은 무조건 해야죠. 근데 저도 지금 제가 6개월 살면서 정말 생각지 않게 마르지 않는 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수입은 별로 안 적어도 지출 얼마 썼나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생각지 않게 제가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마련이 됐어요. 생각지 않게, 진짜. 그래서 마르지 않는 셈을 쪼니쪼니님 저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다음 달 어떻게 살까 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다음 달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았어. 이제 한 달만 살면, 7월 한 달에는 이제 또, 예. 아, 마르지 않는. 그분이 저, Jesus Christ, Amen.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20세부터 이제 서울 올라와서 맨몸으로 그냥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저는 삶이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여자 혼자 몸으로 서울 올라와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다고 직장이 취직돼서 온 것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학비도 들어가야 돼. 근데 그때부터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진짜 옷 사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쪼니쪼니님 정말 저는 그때부터 마르지 않는 샘을 경험했거든요. 예,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나누고 주고 살아야 된다는 게 샘물이 그렇잖아요. 샘물이 물이 이렇게 솟아날 때 자꾸 이렇게 퍼내고 흘러가야지 그 샘물이 또 나고 또 나고 하는데 샘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썩듯이 우리 그 경제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줄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꾸 이렇게 베풀고 주고 이렇게 살면 생각지 않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원으로 사는 사람, 10,000원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으로 살아요. 100만 원 수입이 나한테 있어요. 100만 원으로 살아요. 근데 100만 원 갖고만 살려고 생각하고 이제 뭐 금전출납부 쓰고 이렇게 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내가 100만 원 갖고 살면 그 돈만큼만 쓸수 있는데 그 경제학제에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100만 원 벌지만 그 이상의 지출을 생각하면서 살면 사람이 희한하게 머리에서 그거를 만들어낼 생각을 또 한대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외의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지혜를 넓히는 것도 삶의 지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없지만 제가 저도 보니까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결혼했다가 이제 2005년에 그 인천에 여기 인천 서울에 이렇게 자리를 다시 잡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벌은 것만 해도 3억 넘게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온 것만 해도.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너무 써 없애는 것도 안 좋고 적당하게 저축을 하고 또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생긴 게 많았는데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손이 너무 많이 간대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가까운 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 이제 홍미영이잖아요. 홍미영 뒤치다꺼리에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집에 올 시간이 없다고 이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일을 많이 내는 사람이거든요. 일을 많이 일으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처리가 다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금은 좀 생각하는 게네일 너무 내지 말자. 일 너무 내지 말고 조금 절제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올해는 조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맞아요. 예, 영암님. 네. 정말 나누고 살수 있도록 자기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연이, 아연이 어서 와. 아연이 아까 처음부터 왔었어요. 민뚝님 어서 오세요. 예, 민뚝님 오셨어요. 민뚝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66 말띠들이 조금 에너지가 좀 있어요, 그죠? 특히 여성분들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에너지가 넘치고 좀 뭔가 파워풀하고 뭐를 해도 하고 하나를 해도 일을 내는 사람들, 예, 조금 에너지가 좀 있는. 나이들 같아. 예. 저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겁도 없이 서울 올라와서 살아났죠. 그러니까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도 제 동생들 다 데리고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녀 가장이었어요. 소녀 가장. 부모님은 농사 지으시고. 예. 예, 우리 돌소리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살려고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어쩔 때좀 이렇게 강하게 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뭐 동생이나 뭐 이제 정말 친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올해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누구에게나 동생이나 뭐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한테도 잘하자. 말로라도 조금이라도 상처 주지 말자. 왜냐면 세상 살기가 그만큼 힘든데 나까지 말로 이렇게 함부로 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제가 좀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어. 삶을 바꿨어. 그리고 배우는 삶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삶도 좀 배우고, 예,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위해주고 그런 삶으로 좀 바꿔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나이에 수아씨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바꾸려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오른쪽으로 쭉 살아왔는데 이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연습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을 한번 또 가보는 거예요. 가지 않았던 길을 가면서 내가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 없이 행동했던 거를 조금 생각 있게 행동하고 평소보다 조금 다르게. 그래서 아무리 어린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는 얘기를 할지라도 귀 기울여서 듣고 그거를 나를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올해는 생겼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나를 지적해주고, 나를 고쳐주고, 이런 사람들을 더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좀 바꿔가 보려고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진짜 그 죽음의 순간이 그때 왔을 때는 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조니조니님 손에 손 잡고 밀어 밀어 밀어. 맞아요, 수아 씨. 해보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말로라도 상처 주지 않고. 예. 그 김혜자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꽃으로도 그책 썼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신 앞에서 다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존귀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어서 그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예. 근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 착해가지고 잘해주면 뭐 많이 당한다는데, 당하면 또 얼마나 당하겠어요. 우리가 뭐줄게 얼마나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방에 계시는 분들, 예, 민뚝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민뚝님 손잡아 주시고, 또 요일소님도 손잡아 주시고, 우리 수아씨 손잡아 주시고, 우리 쪼니쪼니님이 이렇게 주소 다 올려주셨으니까요. 위에서부터 쭉 보면서, 친구 아니신 분들은 친구 하시고. 저도 이제 1,000명이 넘었어도 그냥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잡고 해요. 왜냐면 이제 뭐 제가 풀시청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그게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뭐 부모님이든 형제든 뭐 누가 됐든지 내 옆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후회는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이제 2월달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시골이 정읍인데, 한참 우리 엄마, 이제 아빠가, 우리 엄마가 아파서 아빠 식사를 못할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왜냐면 제가 월요일 날 쉬는데, 일요일에 일과가 보통 밤 8시에 끝나더라도, 야간, 그 강남 고속터미널 여기서 이제 인천에서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뭐, 밤 12시 막차, 야간 막차를 타더라도 가서 또 택시 타고 들어가서 이제 다 냉장고랑 막 엉망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제 몸을 못 움직이고 약간 치매 상태니까. 그럼 그거 다 치워놓고 장 봐서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돌이 해놓고 오고. 그러기를 뭐몇 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나중에 너무 지쳐서 몇 개월을 안 갔더니 그때 또 우리 엄마가 쓰러져서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결국은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니까 엄마가 이제 하늘나라 가셔도 후회가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또 이제 뭐 방송을 하니까 우리 수아 씨도 또 예쁜 마음으로 또 방송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 또 앞으로 좋은 책 기대하고. 그날그날 방송한 거는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은 책이 금방 만들어지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방한 거는 또그 저기 자막에 보면은 글씨가 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가져와도 돼요. 하긴 원고를 갖고 하면은 더뭐 이제 책 만들기는 쉬울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 시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대에서 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30cm 자다 그러면은 얼마큼 왔고 남은 건 이만큼이고.
이만큼이면 반절 왔으면 여기서 이만큼 반절을 왔는지 뭐 3분의 2를 왔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러니까 노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잘 놀아주는 것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참 소중한 시간들 또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곧 생명이다.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기 와서 있는 시간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에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지 않도록 지금 3시 44분이니까 4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너무 좋고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원고 만들어 둔 걸로 하면 근데 이게 책 내는 것도 뭐한 300만 원 정도면 책은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출판사에서 책 제의도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수아 씨는 구독자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은 뭐만명 금방 갈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대로 계속 유지해서 가면 만명 금방 갈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출판사 제의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쭉 가면은 언젠가는 또 좋은 날이 또 있고.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생각한 거는 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좀 정돈을 하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막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제가 또 원하는 또 이렇게 프로젝트가 또 있거든요. 근데 너무 크게 안 벌리려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쳐서 그 나의 남아있는 그 그래프 그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점검하고 고칠 거 고치면서 예쁘게 가는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가고 주변의 사람들 소중히 생각하고 너무 늦게 우리 아빠 보니까 서울 올라와 가지고 엄청 후회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아 내가 인생을 너무 힘들게 이제 버겁게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 이제 병원에 모시고 아빠랑 저랑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후회를 많이 하시고 많이 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생을 너무 늦게 깨닫고 발견하면 안 되겠구나. 좀 일찍 깨닫고 발견해서 좀 후회를 좀덜 하고 마무리를 잘 준비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한 2주 지나더니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다친 거예요.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기억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우리는 알아보기는 하는데 본인이 50살인 줄 아시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면 50살이래요. 그래서 아빠 딸이 50살이 넘었는데 아빠가 50살이면 어떻게 딸이랑 나이가 딸보다 나이가 어리면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아빠 하시는 말씀이 그럼 10살만 빼던지 이렇게 얘기하셔. 그거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으시고 그냥 잡수시는 거잘 잡수고 이제 걷는 것도 이제 잘 못하셔서 이제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것도 잘 몰라요. 그런 상태셔요. 근데 또 어쩌면 그것도 복일 수도 있다. 왜냐면 너무 많은 기억이 나이 연세 잡숴서 총총하게 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것도 힘들고 얹혀서 있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약간 이 머리 상태가 좀가 있어서 그냥 먹으면 행복하고 그냥 애기처럼 이러시니까
어쩌면 저것도 행복인가? 그 생각도 제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저보다 나이가 5살이 어리답니다. 예, 50세. 만년 50세. 근데 이게 치매 상태도 50세에서 점점점 더 어려져서 어린아이처럼 된대요. 그럼 그때 이제 하늘나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50살이라고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아직 돌아가시려면 멀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동생은 애 많이 쓰죠. 밤에도 소변을 세 번씩 봐요. 그냥 바닥에 흥건하게. 근데도 이렇게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제 남동생이 잘 모시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때 좋냐면 요양원에 갔거나 요양병원에 갔는데 내 기억이 너무 촘촘해. 가족들이랑 살고 싶어. 근데 기억은 촘촘하면 그때 너무 서글프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아니면은 내가 이제 설령 80이 넘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가더라도 내가 촘촘한 기억이 있더라도 그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나는 요양원에 가서 다른 사람의 손을 의탁해서 살더라도 힘들어하지 말자. 괜히 막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면 자녀들은 자녀대로 마음 아프고 또 본인은 본인대로 막 마음 아프고 적응 못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좀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시설에 갈 생각도 하고 자녀들의 폐 끼치지 않을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뭐 후회는 없는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집에서 살아야 되고 뭐 식구들이랑 살아야 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나이에는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또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만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마음에 준비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뭐 시설에 있다 할지라도 시설에 있는 간병인하고 잘 지내고 옆에 있는 시설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그들을 마음으로 챙기고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그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맞아요. 여기 수아 씨.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생각이 비슷해요. 예. 그래서 친구인가? 아, 박인수님 오셨네. 박인수님 승인 축하드립니다. 예, 박인수님도 편안하게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소통 방송기 하셨는데, 아유 이제 점심 먹고 오셨군요. 네, 박인수님도 이제 승인 받으셔서 광고 다루셨다고 합니다. 요새 저 사모님 고경님께서 또 요새 승인 받으시려고 애쓰시는데 박인수님도 축하드리고 진도 가면 진도 토종닭 박인수님 여러분들 가셔서 꼭그 저기 직접 키우는 토종닭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 맞아요. 예.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 바뀌잖아요. 환경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좀더 즐거울 듯. 우리 이제 수아 씨는 신혼이니까 더 즐거우실 것 같아요. 예. 신혼은 뭔가 이렇게 새롭잖아요. 새로우니까 좀더 젊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아 씨는. 네. 우리 저기 박인수님 축하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인수님 승인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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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님 승인을 축하합니다. 만 명, 5만 명, 10만 명, 가자! 예. 우리 박인수님, 진도에서 이렇게 토종탁 하시는데, 예,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좋은 일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도 항상 해피하게 사시는 또, 진도 토종탁님, 예, 너무, 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 이런 거 연연해 하지 않고, 진즉, 광고도 달수 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가지 않았던 게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고.
저는 이제 시간 채우려고 저는 12월부터 5월달까지 이제 실시간 방송을 수시로 했었는데, 저도 실시간 방송하면서 느낀 거는 시간도 채웠지만, 예, 어쨌든 많은 좋은 분들도 만나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시간 할때또 실시간 하면서 또 여기서 또 친구들 또 많이 많이 또 맺어가시는 그거 보면서도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한 컨텐츠가 아니래도 꾸준히만 가면 시간이 지나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렇게 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 우수아님하고 저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수아씨 실망 때잘못 가는데, 오늘도 계속 계시면서 저또 이렇게 말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 걸어주시고, 그 수아님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오늘이네요. 네. 네, 우리 돌소리님이 우수아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박인수님, 예, 삼계탕 실망하니까 4,000시간 되던데요. 맞아요. 예. 근데 먹방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예. 네.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답이죠. 네.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그렇게 다 채워지니까. 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막막하고 했는데 이 자리에 또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3월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친구도 그러니까 첫 번째 와서 이렇게 댓글 다 남겨줬던 분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기억이 꼭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한 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몇 사람은 그냥 무조건 의무 구독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뭐 친구 맺고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네. 네. 수아님이 오셔서 수다 사랑방이 된것 같아요. 수다. 아, 돌소리님 바쁘다고 부르지 말라고. 이제 5분 남았어요. 이제 5분 동안만 수다를 더 떨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친구가 새 친구가 오면은 뭐새 친구 소개도 하고 하는데 거의 다 우리 친구들이라 예, 거의 다 아는 분들이고 친구들이고 그래서 예. 오. 10만 원, 아, 그래요? 저기 토종닭, 예. 또 여름 되니까 토종닭 많이 먹을 때잖아요. 예. 그래도 아무리 또 어려운 그런 시기라도 먹을 건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왜 야외 나가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 우리 수아씨 오늘 마음이 진짜 맞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사는 거. 오늘 마음이 더 많이 통하는데, 오늘. 더 많이 통하는데. 하여튼, 이사 가기 전에 한번 저 차라도 한잔꼭 해야 될것 같아요. 나도 뭐, 이제, 뭐, 홀가분하고 하니까, 전 엄청, 어제도 요새 계속 서울 갔었거든요. 서울 가고. 어제도 덕소 갔다가, 서울 갔다가, 아니, 어제는 그렇구나. 어제는 구이동 갔다가, 저기 송파 갔다가 장미 농원 가니까 장미가 많이 좀 올림픽 공원에 장미 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많이 시들었더라고요. 또 그제는 덕소 갔다가 서울 갔다 오고. 굉장히 바빠요. 오늘은 이제 조금 시간이 있어서 오전에는 산에 잠깐 한 시간 반 정도 갔다 오고 있다가 이제 뭐를 할까 하는데 누가 왜안 하냐고 그래서 실망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실망을 좀 켰습니다. 예. 아, 유튜브에서 예. 오, 예. 유튜브에서 벌으셨군요. 그러니까 100불 넘어서 근데 저는 100불 넘었는데 그 핀번호가 왜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왔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근데 뭐 그게 우편물로 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쨌든 저기 박인수님 축하합니다. 승인과 함께 그냥 금방 돈 10만 원을 벌으셨네. 하여튼 우리 박인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초나이님, 박인수 형부 반갑습니다. 네. 박인수님, 초나이님. 초나이님 처제를 두셨어. 예, 박인수님. 네, 오늘 우리 바쁘신데 또 이렇게 우리 수아 친구도 오셔가지고 같이 또 수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우수아님 시간 방송하는 시간 좀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시간 예. 이영희님, 이영희 언니 어서 오세요. 예. 눈이 오른쪽 눈이 좀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글라스 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우리 우수아님 그 방송 시간 예, 한번 올려주시고. 예. 아, 그렇군요.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거예요? 핀번호 안 받아도 이게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슈퍼챗 싸준 거 얘기하시나 보다. 네, 월요일, 금요일은 아침 6시, 화, 수, 요일은 저녁 10시. 그러면은 월, 화, 수. 화, 수. 목요일만 안 하시네. 그러면은 월, 화, 금, 수금. 월, 화, 수, 목, 금. 헷갈려. 월금, 아침. 화수, 저녁 10시. 예, 그렇군요. 그니까, 진수님 얘기한 거는, 이렇게 슈퍼챗 들어온 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직 돈은 찾았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예.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행복한 토요일의 소통방송. 배꼽 터지게 웃었는데, 여러분은 안 웃고 나만 웃은 것 같아요. 우리 수아 씨 덕분에 많이 웃었고, 우리 수다 오빠. 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또 행복한 토요일 되시고요. 여러분 또 언제 켤지 모르지만, 예, 제가 또, 예, 방송 또 언제 또 켜는 날이 또 있겠죠. 좀 조금 바빠가지고 시간이 있지 않으면 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계좌번호를 입력을 안 했나? 아무튼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또 행복한 휴일 보내시고 사랑합니다. 네. 수아씨 오늘 감사해요. 예, 네, 쪼니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예, 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예, 네, 돌소리님도 감사하고 쪼니님, 수아님, 이영희 언니, 초나이님, 박인수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아까 오신 예, 민둥님도 감사하고 요일소님 감사하고요. 이렇게 바쁘신데 또 우리 쪼니쪼니님 또 커피값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자님 바쁘신데 오셔서 수다오빠 감사하고요. 우리 아연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또 제가 또 이제 언제 또 켜는 날또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